안녕하세요. 저는 개포시형 재건축 현장에 근무하는 박성모 선임이라고 합니다. 현장에서 공사팀에 근무하고 있고요. 부대동하고 커뮤니티 쪽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 회사에서 지은 건물을 제가 소개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어서 영광이고 그리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. 원래 시작하게 된 계기는 여행을 가면 항상 먹고 놀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쉬워서 그림을 한 장씩 남겨보자 라고 해서 시작이 됐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라도 한 장씩 그려보자 해서 최근에 좀 그림을 더 많이 그리게 된 것 같습니다. 인터넷에서 그냥 영어로 알프스 산맥이라고 치니까 산 중턱에 오두막이 하나가 있고 그런 풍경 사진이 하나 나오더라고요. 근데 그걸 그리다 보니까 거기도 다음에 한번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레미안 첼리투스는 한강변에 위치한 56층의 초고층 아파트인데요. 외관하고 조경을 특화시킨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그 보시면 세 개의 타워를 브릿지로 연결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아이유하고 지코가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. 그 주변을 차로 지나다니기만 했지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이 없었는데요.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좀 자세히 뜯어보게 되고 시공하셨을 때 얼마나 좀 수고가 많으셨을지 또 다시 한번 자부심을 느낍니다. 항상 혼자만 그냥 시간을 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곤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그리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리는 모습을 어떻게 좀 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좀 쑥스럽습니다. 두 달 뒤면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개포시형 재건축 현장도 준공을 하는데 시간이 된다면 또 제가 시공에 참여한 건물을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네요.